이 형은 수익이 마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한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뭐 전화로든 혹은 뭐 팩스로든 뭐 이메일로든 최대한 우리가 만나고 싶다, 만나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는데 그 질문들을 대부분 거부하시거나,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성실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분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예. 작년에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는 저, 네. 일 안 할 때는 네, 예. 인터뷰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대응이 당시에? 자, 수고하세요. 왜 거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부한 바 없습니다.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거부한 바 없습니다. 들려나갔습니다. 총리실 앞에서. 제가요? 제가 아, 경찰에 의해서 들려나갔습니다.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러세요? 어, 죽지 마시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될 거래. 네? 손 놔요. 너 손...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취재에 대상되는 분들한테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서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줬으면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대리해서 찾아가는 건데 꼭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네요. 2018년 PD수첩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을 보니까는 문종원 전 차장인 거예요. 너무 빠르셔서 쫓아가지 못할까 봐 질문을 못하면 이제 끝이니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질문해야겠다. 지난 7월 10일 방송된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던 당시 전체 촬영 영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에서 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해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양승태! 말씀하세요. 왜 도망하시는 거죠? 왜 도망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상고법원 때문에 재판 거래한 게 사실입니까? 전 차장님, 법원행정처가 잠깐 말씀 좀. 법원행정처가 지금 박근혜와 청와대 뒷거래로 재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치시고 나서 너무 실망스럽고 판사라는 분들 또는 대법원에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믿고 옳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상고법원하고 지금 뒷조사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임종헌 차장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그는 사법농단의 책임자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금 주던 분 원심 피의자로 지목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뒤로 빠르세요. 뒤로 빠르세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그의 혐의는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향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PD수첩은 두 차례에 걸쳐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방송을 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저지른 재판거래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가 좀 울컥한 마음이 났어요. 저 엉터리 재판장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니들이 지었잖아! 니들이 이만큼을 줬잖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분명한 것은 그가 정부와의 거래에서 얻으려 했던 이익이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던 판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현직 판사들은 그들에 대한 탄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일선 법원에서 묵묵히 재판을 수행하는 이 판사들이 볼 때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모든 법원의 재판이 다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더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 안 벌어져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김병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탄핵 촉구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결의안 제출하신 하지만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을 향해 충성할 때 희생된 이는 국민들이었습니다. KTX 김승하 지부장은 누구보다 사법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법원 사법부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우리를 배신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의미이며 도대체 내가 왜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